이상엽 기사님, 특징적인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코스닥은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좀 여러 대는데 좀 약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뭐 로봇과 AI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유명 그 이제 거민치 연구원이 이제 애플 헤드셋 생산이 좀 3분기 중후반으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또 XR 관련돼서 좀 하락하는 종목도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이 14%, 5%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뭐 증설과 관련된 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뭔가 좀 특별한 좀 이슈가 있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IT 쪽 보면은 어제 뭐 정말 여러 섹터 IT 내에서도 속섹터들이 많은데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도 좀 살펴보면은 DB하이텍 강성주 펀드 지분 매입 소식으로 DB하이텍이 16% 상승하고 있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3.6%. 어제 DDR5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 살펴보면은 뭐 ISC가 2.1% 뭐 유닛 테스트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어제 EUV 쪽도 여러 종목들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보면은 SNS텍 FST가 1% 때 상승하는 모습인 것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도 조금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살펴보면은 풍력 쪽에 CS윈드가 3%, 동국 SNC가 8.5%, 유니슨 2% 상승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이 7.7%, SDN 5%, 대명에너지가 9% 상승하면서 재생에너지 쪽 관련된 흐름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오늘 매 주말에 이제 다음 주 이제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된 일정이 나오는데 오늘 우주항공 방산 쪽에 일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좀 관련된 뉴스도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도 이쪽 우주경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네요. 인텔리안테크가 5.6%, AP위성 어제 조금 최근에 하락 등락률이 좀 컸었는데 변동성이 오늘 AP위성이 4%,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4% 상승하면서 18,000원 위로 올라오는 모습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인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지수 어제보다는 좀 상승하는 섹터도 좀 선별되는 압축되는 모습인데 850부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종목에 집중하시면 뭐 수익률 제고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IT 업종 좋은 흐름 보이고 다 특징적인 상황 짚어봤는데요. 자, IT 업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섹터 어느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여러 섹터가 있죠. 뭐 EUV도 있고요. 후공정 패키지도 있고요. DDR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워낙 IT 내에서도 소섹터가 있고 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번 주부터 특히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서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전력 반도체 TF를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갈륨 6인치가 아니고 8인치 연구 개발 지금 주력 중인데 이미 8인치 관련돼서는 관련돼서 뭐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가까이 이미 투자를 좀 완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화 구체적인 사업화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작년에 경기현 사장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 사업장으로 된 다음에 뭔가 좀 추진력을 얻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전력 반도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 고압이나 이제 고온이나 또 고주파 관련돼서 이제 전력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전력 반도체 시장이 530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는 또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은 2년 전에 2조 원 규모 시장에서 이제 2년 후 2025년에는 1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주에는 LX 세미콘, 뭐 영어로 이제 영문자 KEC, 또 DB하이텍도 이쪽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뉴스도 많고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는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급성장이 예상되는 전력 반도체 시장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LX 세미콘, KEC, DB 하이텍 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 네, 일단 오늘 뭐 반도체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종목은 이제 원익 IPS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 원익 그룹주가 어떻게 보면 전통 소부장 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제 원익 IPS 실적이 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실적을 좀 컨센서스를 좀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 한 3,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6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을 거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상당히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P3 장비에 대한 인식이 좀 대거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D램보다는 낸드 쪽의 업황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가 확실히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뭐 ALD라든지 CVD 장비가 좀 국산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낸드 시장의 어떤 회복 충분히 좀 제거된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상반기에는 약간의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하반기 또 내년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부터 제가 볼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낸드 쪽에 좀 더 강점이 있고 낸드 업황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익 IPS가 상당히 좀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봉상, 월봉상 보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상승률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충분히 매수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는 약간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2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원익 IPS는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가 있을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러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과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루트로닉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클래시스, 원택 등이 신고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루트로닉이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거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실 텐데 작년 매출 중에 해외 비중 매출이 네, 88.2%,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굉장히 모멘텀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매출 비중이 88.2%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1% 증가한 수치인 거고요. 정말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정말 주말에도 특근을 했을 정도로 물량을 맞추기 힘들었다, 바빴다 이런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도 외형 성장은 30%대의 외형 성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도 미국 법인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1,000억 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04.6%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30%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이르면 내년 말 조금 늦어야 이제 한 2025년 될 것 같은데 연매출 5,000억 원 수준의 생산력 확대 계획인 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 주에 외국인 1,000만 명 유치하려고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 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부가 특정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 관광 패키지 등에도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이런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수급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77만 주, 기관이 26만 주를 매수하는 거 봤을 때는 개인 제외 메이저들이 올해 들어서 100만 주 매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 25,100원,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3,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 루트로닉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